좀 웃어요. 뭐 무슨 유령 본 것도 아니고 왜 그래 갑자기. 잘했었냐? 응? 선배 그러면은 아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. 층층시야 눈치 볼 때도 너무나 많고 여기 음식 생각에 밥맛도 없고 야 거기다 뭐 낚시할 데가 있니 주말 되면 자 꽉꽉 막히지 매일 밤 야근에들 어우 진짜 안 맞아.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사건 없어요? 야 배당 안 들어? 요즘은 좀 들어오는데. 아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진영이 이렇게 조용했대? 정선생님 나 없으니까 좀 심심했죠? 그래! 그래! 잘 왔다! 야, 너 없으니까 진짜 적적하더라. 그치? 야, 너 독립하니까 좋냐? 예? 가끔 내 방 청소는 좀 했지? 아, 너 표정이 왜 이래? 제 표정이 어때서요? 아니 이 자식은 선배 반가워할 줄 모르네. 야 누가 선배님한테 돌려달래? 야 아니야 야 막 야 내 방에서 혹시 너 혹시나 야 진짜 이 자식 이 자식이 어디서 잘렸어? 요즘 일이 없어가지고 많이 심심했겠네요. 나는 일에 채워가지고 죽을 뻔했는데. 일이야 곧 생기겠죠 뭐.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.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더라고요.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. 내가 이거 안 한다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. 근데 결국에 이렇게 또 왔네요. 운전하고 오는데 그날 밤 차검사님도 지금 나랑 비슷한 마음으로 진영에 오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. 그러고 보면 확실히 차검사가 선배는 선배예요.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이네요. 아, 바다 좋다.